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포인트 다섯 번째예요. 근데 강의로는 아마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자, 앞에 첫 번째 강의에서는 우리가 사무자동화에 대한 전반적인 기초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사무자동화에서 기계들 있잖아요. 사무자동화 기기들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텐데, 그중에서 첫 번째로 컴퓨터에 대한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최근 들어서 문제가요, 좀 엉뚱하게 출제되는 경향이 있어요. 뭐냐면 이 부분 사실은 퀄말이나 워드 프로세서에서 주로 출제되는 내용들이거든요. 일과목에서요. 그런데 그러한 문제들, 사실 사무자동화에서 나오기엔 좀 레벨이 낮은 문제들이 이게 사무자동화에 출제가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당황할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가 나오면 더 당황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식적인 내용들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은 컴퓨터를 전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얘가 상식적인 건지 모르지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워드나 퀄말 같은 낮은 레벨의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들이 사무자동화에 나오니까 와 정말 쉽다 그러는데 사실 이제 문제 푸시는 분들은 와 처음 보는 문제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바로 이 하드웨어 부분이라든지 소프트웨어 부분, 이런 부분에서 출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뒤에서 기출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한 느낌을 확 받으실 겁니다. 한두 문제씩 꼭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선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것 중에, 그냥 여기 강의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정리를 하나 해드리고 갈게요. 우선은 컴퓨터는 있잖아요? 어떻게 구성되냐면은, 이렇게 대갈통이 있고요. 대갈통이라니까 이상하지, 그지? 몸뚱아리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다고 하자고, 그지? 그리고 손도 있다고. 사람하고 똑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맨 위에 있는 얘는 누구냐 하면 얘가 바로 CPU예요. 바로 중앙처리 장치.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주격 장치라는 애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보조격 장치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하드디스크나 아니면 뭐 CD롬, 요즘에 뭐 DVD로 많이 달려 나오죠. 그냥 CD롬으로 할게요. 그리고 이제 입출력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인풋 장치, 그다음에 아웃풋 장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이 설계가 된 겁니다. 컴퓨터가 맨 처음에 설계될 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CPU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바로 센트럴 프로세싱 유닛이에요. 중앙처리 장치입니다. 그래서 얘가 전체적인 이 시스템을 관할을 해요. 그 다음에 얘는 기억 기능을 합니다. 램. 여기 램하고 또 롬도 같이 쓰자. 여기다 주격 장치 쪽에다가. 그리고 얘네들은 보조적인 기억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은 데이터를 입출력 가능하게 하는 거. 이렇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하면 뭐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스마트폰에서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 거예요? 보통 이제 하드디스크라고 안 하고 얘는 이제 플래시 메모리가 들어있죠. 스마트폰에는. 그래서 플래시 메모리라고 하는 저장 장치에 들어있는데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을 어떻게 해요? 예, 주격 장치인 램으로 가져와요. 그 다음에 램으로 가져와서 얘를 CPU에서 처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디스플레이인 출력 장치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스마트폰 뭐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CPU의 속도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에 뭐 2기가짜리도 나오던데 저는 이런 거안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쿼드코어에 스마트폰이 이야 대단하다 그지? 그래서 쿼드코어에 2기가짜리 CPU도 나오더라고요 스마트폰이. 자, 그리고 또 이제 스펙을 볼때뭘 봅니까? 여러분들 주격 장치를 많이 봐요. 그래서 요즘에는 3기가짜리도 많이 나오더라고. 예전에 제가 맨 처음에 샀던 게 갤럭시 S 전에 아일랜드에서 만든 거그 회사 망했잖아요. 신비한 쓰는 거였는데 암튼 그 스마트폰 쓸 때는 메모리가 아마 512키로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갤럭시 S로 넘어왔을 때 1기가였나 1기가 안 됐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주격 장치 용량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실행해야 될 어플리케이션 있죠. 작은 어플리케이션은 괜찮아요. 근데 게임같이 큰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를 다 올려야만이,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려면 그 모든 내용이 주격 장치에 올라와야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서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읽었다 내뱉었다 읽었다 내뱉었다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 속도가 떨어지게 돼요. 어떤 뭐 컴퓨터 장치도 마찬가지지만 CPU 속도도 중요하지만 그에 반해서 주격 장치의 그 용량 또 속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반해서 또 어때요? 여기에 있는 보조격 장치의 속도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구입할 때 요즘엔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업그레이드라 그래서 CPU 놔두고 주격 장치만 올린다든지 하드디스크만 올린다든지 그랬는데 요즘엔 어떻습니까? 뭐 하드디스크는 괜찮아. 아예 통째로 갈아버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유기적으로 그 속도에 맞는 세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컴퓨터가 구성되어 있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하고 계시면 이제 강의 진행하는 데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중앙처리장치라는 거는 뭐다 아시죠? 사람의 마팍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갈통.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저희 두목넷에서도 이 강의가 제공이 되고 영진출판사 홈페이지에서도 강의가 제공이 되는데 저희 쪽에는 그런 이야기가 없는데 그쪽에서 이런 그 단어를 쓰니까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강의 스타일이 원래 그렇습니다. 이 두목넷 쪽에서 와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오시는 분들이고 영진 쪽에서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저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제가 온라인 강의 한지 10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났었어요, 강의가. 그렇게 할까요? 그래도 많이 좋아진 거야.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제 인격이 그렇게 낮은 게 아닙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웠고요. 저도 우리도 선생님도 했었고 교수도 했었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재밌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그 잊지 마시고 이렇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귀에 이게 여러분들 온라인 강의라는 것이 굉장히 지루해요. 그래서 약간 뭐라도 이제 소스 같은 게 있으면 어때요? 자극이 되죠. 뭐야? 싫더라도 그지? 긴장이 되고 뭐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그러한 소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해 바랍니다. 자, 그래서 중앙처리장치 개념을 우리 글자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컴퓨터의 각 부분의 동작을 제어하고 연산을 수행하는 핵심적인 장치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격 장치 말고 여기 있는 중앙처리 장치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냐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돼요. 크게 세 가지로 뭐?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 그 다음에 기억 장치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아, 요거 하나 기억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어라는 건 뭐예요? 뭔가 움직일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는 거죠. 컨트롤이 제어지 뭐, 그지? 뭐라고 설명해야지. 그래, 연산은요, 계산하는 거고요. 기억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뇌하고 똑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말할 때 누가 할까? 말하는 거 말해라라고 누가 지시할까? 뇌가 지시를 하죠. 바로 제어 장치 역할이에요. 그 다음에 말하면서 어때요? 생각하면서 얘기하죠. 저처럼 생각 안 하면서 얘기하는 거 아니죠? 그거 바로 연산 장치예요. 그지?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 장치. 뭐야? 내가 알고 있는 거 얘기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이제 CPU에서의 이 기억 장치는 약간 그런 그 저장하는 개념보다는 처리한 후에 걔네를 약간 잠시 보관하는 그런 개념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중앙처리 장치 하면 우리의 대갈통이다. 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좀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앙처리 장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하나의 대규모 직접 회로 칩에 내장시켜 기능을 수행하게 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 바로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같은 말이에요. 마이크로 프로세서 이야기를 하면 얘는 중앙처리 장치 또는 CPU 이렇게 된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됐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이제 레지스터 해가지고 CPU의 구성에 대한 것을 하나씩 보게 될 거예요. 자, 우선은 제어 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 번씩 볼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예요. 자, 그래서 입력 장치나 기억 장치, 연산 장치, 출력 장치의 동작을 명령 감독 통제예요. 그래서 가장 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애가 바로 컨트롤 유닛입니다. 보통 CU라고도 해요. 그다음에 주격 장치에 기억된 명령을 꺼내서 해독하고 그다음에 시스템 전체에 지시 신호를 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명령어 해독기, 프로그램 카운터, 명령어 레지스터, 그다음에 주소 레지스터 등으로 구성이 된다. 얘네가 이제 여기 있는 얘네들을 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통 레지스터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기억 장치 레지스터예요. 아, 선생님, 아, 연산 장치인데 왜 레지스터가 여기 들어가나요? 하는데요. 이 제어를 도와주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억 장치들 있죠? 걔네들 우리가 제어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얘가 가끔 나와요. 이거 구분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우선 명령어 해독기는 어떤 건지 알것 같죠? 명령어 해독기는 그냥 명령을 해독하는 애예요. 그다음에 프로그램 카운터, 얘가 시험에 아주 자주 나오는 애예요. 어떻게 나오느냐? 얘의 개념을 알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명령을 실행할 때 보면은요, 컴퓨터는 순서대로 어떤 명령어들이 대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걸 처리하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다고 그랬을 때 만약에 현재 어떤 거를 막 처리하고 있어요. 이렇게 처리하고 있을 때 다음에 실행할 애가 있잖아요. 얘를 준비시켜놔야 되잖아. 준비 안 시켜놓으면 얘 찾는 데또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준비시켜놓는 역할을 해요. 어떤 거냐면 바로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 얘가 어디에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애가 바로 프로그램 카운터 레지스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주 나옵니다. 다음에 적어놓으세요. 다음에 뒤에 나오겠지만 어차피 다음에 실행할
명령어의 주소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주소. 명령어가 아니라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요. 됐죠? 프로그램 카운터. 왜 카운터냐면, 얘네가 다음에 뭐 1번, 2번 대기하고 있는 그 카운터를 세워가면서 걔네들의 위치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카운터라고 이야기를 해요. 됐죠? 다음에 이번에는 명령어 레지스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자, 명령어 레지스터는 말 그대로 명령어를 가지고 있어요. 뭐?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가지고 있는 애가 명령어 레지스터예요. 주소 레지스터는요. 현재 실행되고 있는 명령어의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건 프로그램 카운터. 예, 아주 자주 나옵니다. 아셨죠? 다음에, 이번엔 연산장치예요. 자, 연산장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연산장치에는요, 우선 산술 및 논리 연산 기능을 가지고 있대요. 산술 논리어가 뭐예요? 여러분들 산술은 더하기 빼기고요. 논리는 야 이게 맞아 틀려 이런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연산의 수행에 필요한 제어 신호는 제어 장치를 통해서 제어 장치에서 통제를 해요. 결국은 연산 장치도 제어 장치 아래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누산기, 가산기, 보수기, 레지스터 얘네들도 모두 다 레지스터들의 한 종류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레지스터 종류 중에 또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이 가산기와 누산기예요. 그래서 가산기는 뭐냐면 딱 아시겠죠? 가산기 뭐야? 더할 때 쓰는 거예요. 누산기는요, 계산 결과를 잠깐 보관하는 겁니다. 자주 나옵니다. 기억하세요. 아셨죠? 누산기라는 거는 쌓는다는 의미가 있잖아요. 뭐뭐를 쌓아놓는다. 계산 결과를 잠깐 보관해서 쌓아놓는 역할을 하는 게 누산기고요. 가산기는 덧셈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를 더 알려드려야 되는데 뭐냐면 컴퓨터는요, 이 컴퓨터는 바보예요. 그래서 이 덧셈밖에 얘는 기본적으로 못합니다. 아, 선생님, 내 컴퓨터는 더하기 빼기 나누기 다 되던데요? 그거를 바로 기본적인 덧셈 연산이 있는데, 이 덧셈 연산을 가지고 뺄셈도 할 수가 있어요. 뺄셈도 할수 있어요. 이 덧셈 가지고. 이 뺄셈 할수 있는 게 바로 뭐 때문에? 바로 보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값을 보수로 바꿔준 다음에 정보 처리하시면은 당연히 아시게 되는데 그 깊이 얘기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단순하게 컴퓨터는 덧셈 연산만 가능한 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가 보수기를 달면 뺄셈이 돼요. 그리고 거기다가 시프트 레지스터 넣어주면은요 곱하기 나누기가 돼요. 그래서 얘네를 조합을 해가지고 어때요? 여러 가지 연산을 할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냥 거기까지만 알고 있어. 거기까지만. 예? 나중에 정보 처리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좀더 아셔도 되지만, 지금 여러분들 거기까지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레지스터예요. 그래서 레지스터 앞에서 말씀드렸죠? 뭐예요? 중앙 처리 장치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동안에 사용할 값이 중간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해두는 내 고속 기억 장치다. 됐죠? 종류에는 우리 누산기, 좀 전에 우리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산기는 뭐예요? 산술 및 논리 연산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하는 레지스터. 얘가 어떻게 되는 건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컴퓨터에는요, 여기서부터 나오는구나. 컴퓨터는요, 우리 명령어가 있는데, 명령어가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OP 코드라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퍼랜드라는 애가 있어요. 바로 이게 주소가 되고요. 여기는 바로 명령이 돼요. 그래서 명령과 걔가 우리가 이제 처리해야 될그 주소, 데이터를 가지고 주소가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 누산기 같은 경우에 어떠냐면 여기에 지금 어떠냐? 여기에 주소가 있으면 만약에 3 더하기 3을 한다. 3 더하기 3을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 3이 있는 주소가 만약에 1번이고 이 3이 있는 주소가 주격 장치에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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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렇게 있다 싶으면 여기에 명령어 야 여기 add 그리고 1 이렇게 씁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 이제 ACC라는 게 바로 이제 누산기인데, 여기에다가 얘가 기본 연산이 어떻게 되느냐면, 더하기 1을 하는 거예요. 1이 3이잖아요. 기존에 ACC는 0이었겠고, 뭐, 모르면 그냥 말아도 돼. 그래서 이렇게 3이 더해지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다음에 여기서 명령을 줘요. add 2. 이렇게 하면 두 번째 있는 주소에 있는 걸또 갖다 더해요. 바로 여기에 있는 잠깐 더할 때 사용하는 이 메모리가 바로 누산기라는 거고, 그렇다라는 거. 예, 요럴 때 쓴다는 거까지만 아세요. 더 깊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에는 프로그램 카운터예요. 자, 프로그램 카운터는 프로그램의 실행 순서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특수 목적 레지스터래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음에 실행될 명령어가 기억된 주격 장치의 번지를 기억하고 있대요. 뭐가 기억되고 있다고요? 번지예요. 명령어가 아니라. 아셨죠? 다음에 뭐예요?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고 있대요.
됐습니까? 자, 다음에 그럼 또 다음번 한번 넘어가 볼게요. 처리 속도 단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처리 속도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크기가 숫자 크기가 작은 게 빠른 거잖아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부터 시작해가지고 단위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단위가 밀리가 되는 거고요. 다 아시죠? 밀리미터 할때 밀리. 그다음에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펨토 이렇게 됩니다. 이 단위로 가게 돼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3승초, 10의 마이너스 6승초, 10의 마이너스 9승초, 10의 마이너스 12승초, 10의 마이너스 15승초 이런 단위로 가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처리 속도 말고 저장 용량에 관한 것도 있거든요. 그거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는데, 걔는 이제 10의 3승이에요. 걔는 용량은 크기에 따라서 크기가 크면 클수록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키로, 그다음에 메가, 기가, 테라 이렇게 가겠죠. 그래서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10의 3승, 6승, 9승, 12승 요 단위로 가게 된다는 거고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에 보니까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3씩 차이가 나죠? 이거는 뭐 상식이지만 어때요? 우리 100만 원을 쓴다 그럴 때 어떻겠습니까? 0, 3개마다 하나씩 쓰죠. 그래서 이거는 국제 표준으로 3단위씩 나눠서 쓰자. 그리고 이 단위도 3단위로, 0, 3개 단위로 하자 해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은, 크게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CPU 명령어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메이저 스테이트라고도 또 이야기를 해요. 자, 메이저 스테이트는 뭐냐면, 바로 우리가 뭘 얘기하는, CPU가 어떻게 일을 하느냐에 대한 그 순서를 우리가 나타낸 거를 메이저 스테이트 혹은 CPU 명령어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우선은 네 단계로 구성이 돼요. 이렇게 네 단계로.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은 처음에 뭐가 되느냐 바로 패치 사이클이에요. 가지고 오는데 얘가 이제 간접 주소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인다이렉트가 되는 겁니다. 인다이렉트 뭐 여기 인만 쓸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네를 가지고 온 애를 패치한 애를 실행하는 익스큐트 사이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중간에 멈출 수 있는 인터럽트 사이클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로 돼 있는 이런 그림이 바로 메이저 스테이트입니다. 자, 우선 패치라는 거는 뭐냐면 주격 장치가 있잖아요. 여기 주격 장치가 있다고. 얘는 CPU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를 끌어안는 거예요. 패치가 끌어안다, 포옹하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얘네에 있는 주격 장치에 있는 내용을 주격 장치로 끌어오는 애가 패치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기에 있는 내용이 실제 처리할 데이터가 왔다. 그러면 바로 이쪽에 와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앞에서 제가 잠깐 명령어에 대한 걸 그려드렸는데 명령어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어의 뒤에 주소 표시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간접 주소 지정 방식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걔를 사용하면 여기에 있는 실제 데이터가 오는 게 아니라 이 주소에는 네, 그 데이터가 들어있는 주소가 들어있어요. 약간 복잡하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에 가서 얘를 가져와서 여기 가서 걔를 참조해서 그 데이터를 이렇게 가져오는 단계가 필요하거든요. 얘를 간접 사이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가지고 온 애를 이쪽으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외부 입출력 장치가 야, 나 잠깐 빨리 처리할 게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서 인터럽트가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인터럽트 사이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네 가지 사이클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고 제가 설명드린 게다 글씨로 써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보면 패치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주격 장치에 기억된 명령어를 호출해서 중앙 처리 장치로 가져오도록 하는 거래요. 그래서 한 명령어 사이클 중에 인터럽트 요청을 받아서 인터럽트 처리한 후에 CPU가 다음 수행하는 사이클이래요. 됐죠? 뭐 요거는 이제 정보 처리에 종종 나오는 내용인데 여기까지는 모르셔도 되고 종류 정도만. 다음에 인다이렉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해독된 명령어를 가지고 간접 주소일 경우에 걔 유효 주소를 구해서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바로 간접 사이클이에요. 익스큐트는요 실행 사이클이고요. 인터럽트는요 인터럽트 발생하면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인터럽트가 뭔지 모르시죠? 인터럽트는 지금 여러분들 가장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지금 열심히 강의 보고 있는데요. 갑자기 정전이 됐어요. 이것도 하나 인터럽트입니다. 아니면은 강의를 보고 있는데 바이러스에 걸려가지고 인터넷 창이 확 꺼져버렸어요. 이게 바로 인터럽트예요. 아니면은 막 지금 강의를 막 보고 있는데 갑자기 뭐랄까 여러분들이 다른 작업을 해야 돼. 다른 작업을 해요. 그래서 컨트롤 알트 델딱 눌렀을 때 이것도 인터럽트예요. 그래서 현재 실행 중인 게 멈춰지는 거, 그걸 인터럽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자, 다음에 이번에는 입출력 기술이에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입출력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표적인 입출력 장치, 키보드, 마우스, 그리고 모니터, 프린터. 가장 간단한 내용들이 되겠죠?
그래서 맨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거는요, 우선 요걸 먼저 보고 갈게요. 맨 머신, 맨이 뭐예요? 사람이고요. 머신은 뭐예요? 기계예요. 그래서 인간이 기계를 조작할 때 공유 영역으로서 상호 의사전달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맨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의사전달 수단으로 도구나 기계를 사용하는 것이고요. 입력 및 표시 장치들을 통해서 가능하대요. 그리고 입력, 출력 및 이들 기기를 이용을 해서 소프트웨어 등의 기술로 이루어진대요. 그렇죠? 자, 다음에 이거 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근데 뭐 설명드릴 게 없어요. 맨 머신 인터페이스라는 거는 사람이 기계에 컴퓨터를 다루는 고러한 상태, 에? 그걸 우리가 맨 머신 인터페이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입력 장치 한번 볼게요. 스캐너 뭐예요? 우리 사진 입력하는 때 쓰는 거죠? 디지털 카메라 설명 드려야 됩니까? 설명 안 드려도 되죠. 자, 다음에 이번에 디지타이저 뭐가 있어요? 제가 지금 펜으로 쓰고 있는데, 아, 여러분들 갤럭시 노트 아시죠? 갤럭시 노트에 보면 그 펜이 있죠? 그게 바로 디지타이저 펜이에요. 그걸 디지타이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걸 만든 회사가 바로 와콤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삼성에서 이 와콤과 특허 제휴를 해서 사용하는 게 바로 S펜이죠. 저도 갤럭시 노트를 쓰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디지타이저 하면 아 그래 그 펜으로 해가지고 뭔가 그리는 거. 자, OMR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예, 시험 보신 분들, 중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음에 OCR은 뭡니까? OCR이 뭐예요? 여러분들, 지로용지 날라오죠? 전기요금, 뭐 전화요금 이런 거 보면 위에 빨간 글씨로 OCR 이렇게 써 있어요. 바로 걔가 OCR입니다. 뭐냐? 얘네 같은 거 어때요? 여러분들 요즘에 요금 내보셨나요? 관심이 없지 이제. 그 요금 내보셨어요? 그 지로용지 가져가서? 요즘에는 ATM기에 가서 걔 넣으면은요, 은행 같은 데 가면 넣으면 자동 인식하죠. 무슨 기준으로 인식을 해? 바로 광학 문자로 옵티컬 캐릭터 리더거든요. 요즘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MICR은 뭐가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수표 보셨어요? 10만 원짜리 수표? 아래쪽에 까만색으로 무슨 글씨 써 있죠. 걔가 바로 자기 잉크 판독기, 자기 잉크예요.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뭡니까? 예. 그 수표 같은 경우도 어때요? 수표 인식이 딱 되면 되는 거 아시죠? 그런 내용이고. 그다음에 바코드는 다 아시죠? 마트 가보시면은 모든 과자나 이런 데다 바코드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QR코드도 있죠. QR코드. 이 QR코드는 일본 학자가 만든 건데, 요거 만든 뒤에 우리나라 학자가 좀더 나은 기술을 만들었어요. 그거 모방해가지고. 근데 실제로 쓰이는 거는, QR이 사용되고,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것은 사용이 안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건더 좋기는 한데, 칼라야, 칼라. 그렇다 보니, 요 칼라를 인쇄하려니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흑백인 QR로도 얼마든지 충분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해서 그냥 QR을 쓰고 있죠. 나중에 좀더 하면은 뭐,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칼라도, 사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칼라는 요게 인쇄 장치마다 이게 그 색깔이 달라지게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매칭에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출력 장치예요. 출력 장치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거. 모니터. 자, 모니터 모르시는 분들 없죠? 근데 이제 모니터에서 아셔야 될게 뭐가 있냐면요. 모니터의 종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 종류 예전에 썼던 거 브라운관 방식 아시죠? 걔를 우리가 CRT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즘에 나오는 거 무슨 방식 있어요? LCD 방식 있죠. 그래서 이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한 거꼭 기억하고 계세요. 선생님, 안 알려주셨는데요. 아, 이 차이점이 몰라? 이거 부피가 커요. 얘는 부피가 크고, 얘는요. 부피가 작어. 그 차이점이지 뭐, 그지? 그리고 얘는요, 전기를 적게 먹어요. 얘는요, 전기를 좀 많이 먹어요. 그리고 또 차이가 뭐가 있어? 얘 같은 경우에는요, 어느 방향에서 보든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LCD는 어떻습니까? 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선명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즘에 한참 싸우잖아, 삼성하고 LG하고. 야, AMOLED가 좋아, IPS가 좋아. 결국은 IPS가 이겼죠? IPS는 어디서 나온 거예요? LG요. LG는요, 뭐 여러분들은 삼성을 좋아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삼성도 좋아하지만 LG를 더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디스플레이에서는 디스플레이하고, 광학기술에서는 LG를 따라올,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따라올 회사가 없어요. 대단한 회사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예전에 뭐 3D TV 이것도 막 싸우고 그랬잖아요. 야, 니네 게 진짜야? 우리 게 진짜야? 야, 어떤 게 진짜면 어떻습니까? 보기 편하면 좋지. 그지? 저는 LG 게더 편하더라고요. 이게 삼성 거는 이게 깜빡깜빡하는 게 있는데 LG는 그냥 가벼운 선글라스 같은 것만 끼면 3D로 보이잖아요. 저희 집에 3D TV가 있냐고요? 아닙니다.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습니다. TV를 갖다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 딸내미가 다니는 유치원 1층에 가전 매장이 있어요. LG 이샵인가?
그래서 이 녀석을 가끔 이제 데리러 가면은 꼭 거기 가서 3D TV를 꼭 보고 나와야 돼. 거기 가면 막 소녀시대도 막 뛰어나오고요. 막 공도 막 날라오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편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처갓집에 3D TV가 있어요. 삼성 건데, 어우, 너무 불편해. 안경도 무겁고 깜빡깜빡해가지고 어지럽고. 근데 LG 건안 그렇더라고. LG 광고하는 건 아니다. 아,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이제 LG가 좋다는 거 말씀드리면,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 스마트폰으로 바꿔드렸어요. 근데 스마트폰이 그게 이제 IPS 패널이에요. IPS가 이거 개발하는 게 LG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제 거는 아몰레드예요, 갤럭시 노트. 딱 보니까 이게 3배는 좋아. IPS가. 그래서 대단하다. 그런 뭐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결국은 세계에서 1, 2위 하는데 둘다 우리 회사잖아요. 우리나라 회사잖아요. 그래서 너무 너무 뿌듯하고 그래요. 근데 가끔 가다 보면은 삼성이나 이런 뭐 현대 이런 데 이런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 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도 사실은 조금은 안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더 비싸게 팔기 때문에 좀 나쁜 마음은 있지만, 그래도 뭐 국위 선양한다 이런 느낌? 근데 웃기는 거는, 예전에 제가 이제 뭐 사견이에요.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가 있었잖아요, 아직 옛날에. 근데 그때 당시에 삼성 LG가 그 아가씨들 하는 얘기가 일본 회사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한국에 오기 전까지. 뭐 그게 좀 아쉬워, 그죠? 나중에 현대도 뭐 일본차야 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안 되는데,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 그만하고요. 이 모니터에 대한 내용은 시험 문제 종종 출제되니까 제가 좀 썰을 풀었어요. 우선 자주 나오는 애가 뭐냐면, 요즘에 나오는 애가 여기에 나와 있는 바로 이 해상도 단위가 최근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이 해상도 단위가 보면은 CGA, EGA, VGA, SVGA, XGA 순으로 해상도가 높다는 거. 여기에서 보시면은 얘가 이제 베리예요, 베리. 그다음에 슈퍼 베리, 그다음에 익스트라 베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외우실 때 CGA하고 EGA는 약간 방식이 다르지만, 여기에는 V, 그다음에 XV, 그다음에 XVGA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 익스트라 베리 이렇게 간다,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은 좀 외우기가 좀 쉬우실 것 같고요. 또 하나 뭐가 있냐면 픽셀이에요, 픽셀. 픽셀은 뭐냐면 화면을 이루는 최소 단위예요. 그래서 뭐냐, 보통 화소라고 이야기하죠. 화소 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여러분들 디지털 카메라 보시면은 화소가, 야, 내거 천만 화소야. 아, 스마트폰도 요즘에 카메라가 달려 있으니까. 제 거는요, 800만 화소인데요. 제 거는 1300만 화소예요. 근데 사진은 제게더잘 나와요, 그죠? 화소가 많다고 해서 사진이 잘 나오는 건 아닙니다. 화소는 뭐냐면 바로 해상도를 의미하거든요. 점의 개수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니터를 가까이 눈을 이게 보시면은 조그만 점들이 여러 개 모여 있어요. 걔네가 바로 픽셀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는 가로, 세로 픽셀에서 보통 해상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요즘에 해상도가 Full HD라는 애도 나오죠. 그래서 상식적으로 보면 이제 HD와 Full HD, 이거는 그냥 상식이에요.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Full HD 이렇게 나오는데, 얘는 해상도가 어떻게 되냐면은요, 1280에 720이에요. 얘는요, 1920에 1280이에요. 맞나? 잠깐만, 1080이지, 1080.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FHD 하면 1080 이렇게 써 있어요, 텔레비전에. 그지? 아닌 애들은 뭐720 이렇게 써 있고. 그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동영상 여러분들 다운받으실 때도 보면 720과 1080의 차이는, 얘는 FHD고 얘는 그냥 HD다. 아, 선생님, 그럼 그냥 HD하고 FHD하고 차이가 뭐예요? 그러시는데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방송하는 HD 방송은 FHD 방송이 아니라 그냥 일반 HD 방송입니다. FHD 방송은 아직 서비스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이유가 있는데, 지금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몇년 전에 이 HDTV 방송을 이렇게 시작할 때, 그때 당시엔 정보통신부였던 것 같아요. 그때 요거를 그 주파수를, 그 여러분들 LTE 정보 많이 아시다시피, 이 LTE도 요즘에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잠깐 언급을 하는데, LTE 속도 이야기할 때 주파수 대역을 이야기하잖아요. 마찬가지로 TV에서도 이 신호 발송하는데 대역이 필요해요. 근데 그 대역을 반으로 쪼개서 썼어요. 개발할 때 우리나라 TV 그 FHD 할때, 그러다 보니 FHD가 안 나옵니다. 그 사실은 뭐 FH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FHD가 되지 않는 그러한 형태가 된 거죠. 시각적으로는 구분을 못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바로 그러한 해상도를 우리가 픽셀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 다음에 DPI는요, 그 1인치당 도트의 개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을 가까이 댔을 때 점들이 아주 작게 보이는데, 걔네가 1인치, 1인치, 그지? 사각형 이렇게 1인치로 따졌을 때그 안에 들어있는 점의 개수예요. 어때요? 많으면 많을수록 선명도가 높아지겠죠.
그 차이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프린터예요. 자, 프린터는요, 우리 충격식 프린터와 비충격식 프린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충격식 프린터는 요즘에 여러분들 만나볼 수는 거의 없고요. 어디서 만날 수 있냐면 은행이나 ATM기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통장 정리하려고 딱 넣으면 뜨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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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트 프린터, 예전에 이제 도트 프린터 많이 썼고요. 요즘에는 거의 다 라인 프린터예요. 그리고 비충격식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잉크젯, 그 다음에 레이저 프린터 이런 것들이죠. 자, 플로터는 어때요? 커다란 프린터예요. 전지 이런 거 뽑을 때, 도면 뽑을 때 쓰는 거. 자, 다음에 이번에는 채널이라는 게 나오는데, 사실 이 채널이라는 애는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 안 되고요. 입출력 장치가 아니라 제어 장치 쪽에 해당해요. 그래서 채널은 뭐냐면 CPU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우리가 입출력 장치들이 있잖아요. 결국은 컴퓨터에 입출력 장치들이 달려 있는데 얘네를 다 누가 제어를 해요? CPU가 제어를 해요. 근데 CPU는 또 어떤 역할을 해요? 연산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또 연산에 대한 제어도 해요. 이거 열나 바쁘단 얘기야. 빡세단 얘기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수를 하나 둔 거예요. 야, 나 너무 힘들어. 네가 있잖아. 입출력 장치 좀 관리해. 걔가 바로 채널이에요. 뭐가 됩니까? 우리나라에서 보면. 예, 뭐 미국에선 부통령쯤 되고요. 어? 결국은 처리하는 게 결국은 그게 그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총리급이 되는 게 바로 채널이에요. 대통령 대신해서 입출력을 모두 다 담당하는 겁니다, 얘가. 아셨죠? 그래서 얘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인풋 아웃풋 프로세서. 그래서 IOP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CPU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입출력 장치와 기억 장치 간의 데이터를 제어하는 그런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에는 종류가 또 세 종류가 있어요. 선택 채널, 그 다음에 다중 채널, 블록 다중 채널 있는데 우선은 그냥 종류만 기억하고 계십시오. 이제 정보 처리에서는 얘네가 뭔지까지 다 이야기해드리지만 우리는 그냥 선택, 그 다음에 다중, 그 다음에 블록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은 크게 여러분들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1인치에 출력되는 점액의 수래요. 다트죠? 퍼 인치. 그러면 뭐가 돼요? DPI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도트 퍼 인치 이렇게 해서 DPI가 된다는 거. 자, 2번 기억장치에서 명령어를 CPU로 읽어드리는 거래요. 가지고 오는 거. 우리 CPU가 데이터를 끌어안는다 그랬죠? 그래서 끌어안는다 그래서 패치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자,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고요. 자, 다음에 맨 머신 인터페이스에 관련이 없는 것은 그랬어요. 자, 사람과 기계와의 어떤 인터페이스는 뭐예요? 서로 연결하는, 대화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입력 기술, 출력 기술, 소프트웨어 기술과 관련이 된다. 좋아요. 인간과 기기 상호 의사 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이다. 입력 및 표시 장치 등을 통해서 가능하다. 사람하고 인간하고 둘이에요? 사람하고 기계죠. 그래서 맨 머신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계하고 사람하고 의사소통하는 거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1, 2, 3번은 맞는데 기억장치 및 중앙처리 장치를 통해서 가능한 건 아니죠. 얘네는 처리하고 기억하는 거지 맨 머신하고는 약간 좀 디테일함에서 좀 떨어지죠. 사실 머신이라는 게 이제 컴퓨터로 본다 그러면 맞는 말이긴 한데 우리가 여기서 개념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야? 사람과 기계와의 연결하려면 어떤 장치가 필요하느냐? 결국 입출력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자, 아주 뭐 요즘엔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다음 중 비충격식 프린터가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자, 그 결국은 뭐야? 충격식 프린터를 찾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충격이라는 거는 종이를 때려서 만들어내는 그 프린트물이고요. 비충격은 때리지 않아도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잉크젯은 뭐야? 잉크를 뿜는 겁니다. 이렇게 뿜어. 그 다음에 레이저 잘 아시죠? 드럼에 우리 토너 묻혀가지고 쭉 눌러가지고 해주는 거고 열전사도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거죠. 다트 프린터는 어때요? 띠디디디디디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ATM 기계 같은 경우에 통장 정리할 때 어때요? 딱 넣으면 띠디디디디디디 이러죠? 요즘에 또 안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근데 이게 왜 도트 프린터를 쓰느냐? 선생님 이거 옛날 쓰는 방식인데 왜 우리 통장 쓸 때는 이걸로 쓰나요? 그러는데 여러분들 레이저 프린터로 우리가 종이에다 찍으면은요, 잘 아시겠지만, 비비면은요, 다 떨어져요. 약간 자국은 남지만. 근데 잉크로 해버리게 되면, 그것도 유성 잉크로 해버리면, 얘네가 변조가 안 됩니다. 에? 그래서 아직도 이 더트 프린터를 쓰는 거예요. 자, 다음에, 누산기. 아주 자주 출제되는 애예요. 자, 얘네는 뭐예요? 연산 결과를 일시 저장하고 있는 레지스터죠? 자, 자료를 이동시키거나 자료의 입출력을 제어하는 레지스터다. 응? 자, 연산 명령어 순서를 기억하고 주격장치에 연산 명령어? 이게 뭐예요? IR이죠? Instruction Register. 그 다음에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얘가 받겠네요. 자, 명령어 처리에 필요한 실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기억 장소를 구하는 레지스터래요. 이거는 뭐가?
기억 장소 그러니까 바로 주소 레지스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5번까지 받고 하나 더 있었네요. 자, 프로세서의 처리 속도 단위가 느린 것부터 빠른 순서대로 한대요. 자, 마이크로, 그 다음에 나노, 피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우선은 피코가 10의 마이너스 몇 승이에요, 얘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마이너스 10의 12승이죠. 그러면 느린 거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3승인 밀리세크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선 얘네 두 개는 아웃이에요. 그지? 근데 이제 밀리세크가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요. 다음번에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아니야? 그지? 마이크로, 이게 나노고 마이크로가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펨토도 있죠? 마이너스 15인가요? 예, 네, 15까지.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데, 사실 이 정도 선에서밖에 출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밀리, 마이크로, 나노, 피코, 펩톡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자, 용량은요. 키로, 기가, 메가, 테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회차에서 뵐게요.